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김주영 대표에게 알리고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 김주영 대표는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. 참고인 그 김주영 대표로부터 증거가 없다 참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? 그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 참고인은 소속사인 지금 어도어가 이렇게 네.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잘했다고 생각합니까? 그 이 일에 대해 네. 일단 제가 이제 그 처음 말씀드렸을 때 증거 없다고 하셨지만 CCTV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인사하는 장면만 있다고 하셨어요. 근데 제가 분명히 그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왜 앞에 인사하는 장면만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CCTV로 확인했어요. 근데 진짜 하신 말 그대로 앞에 한 8초 자린 영상만 남기셨고 뒤에 막 한 시간 뒤에도 아니었어요. 50분 뒤였는데 그 뒤에 장면이 아예 없다고 하셨어요. 그때 미팅 때 제가 그 CCTV 그 보호장님이랑 그 경호 실장님 총 두 분이랑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여쭤봤어요. 왜 뒤가 없냐고요.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설명 들었을 텐데 근데 미팅을 내내 왜 없다는 이유를 계속 바뀌셨거든요. 바뀌셨고 그리고 말 실수하시고 영상을 삭제했어요 라고 네.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대표님이 말없이 그렇게 바꾸고 모든 게 불안했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 저 베트남계 호주인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 완벽하게 제가 얼마나 노력해도 100%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 미팅의 내용에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어요.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주영 이사님한테 저 혹시 그 매니저님이랑 대면을 요청해도 될까요? 왜냐면 오해 있으면 풀고 가는 게 맞으니까. 참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그 알린 적 있습니까? 그 혹시 그 그리고 나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아까 들었으니까 예,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최초 6월 13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어도어의 사내 이사 중 일원이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사내 이사 중 한 명으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CCTV를 확인 요청했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그 매니저분은 저희 어도어 소속의 매니저분이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된 매니저분이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레이블에 아티스트와 매니저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요청드렸고요.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그 이후에 보관 기간이 만료된 CCTV까지 혹시 복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조치를 취했었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계로서는 서로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저도 한희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그 아까 한희팜께서 말씀하신 그 일종의 이제 무시를 하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주영 대표께
보고를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증인께서 여러 가지 CCTV 확인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증인이 취한 조치가 좀 미흡한 점이 없다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? 네, 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희 씨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. 그 팜한이 참고인 네. 예, 소속사 대표인 김주영 증인이 한 말을 지금 들으셨죠? 네. 예,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?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하거든요.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. 네. 조금 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? 네. 앞으로는 최선을 더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? 일단 그냥 앞으로 최선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 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뭘 앞으로 뭐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 뭐 김주영 증인 혹시 더 할 말